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콩나물을 키우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콩나물, 오늘 그걸로 이제 국을 끓이는데 양은 봉지 콩나물 마트 그 정도 양으로 했거든요. 집에 사실 때는 마트에서 사신 콩나물, 봉지 콩나물 그거 하나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콩나물은 참기름 넣고 볶는 과정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면 길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볶으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한 2, 3분만 볶으면 콩나물 줄기가 투명해집니다. 그러면 물을 부으시면 돼요. 맹물을 부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콩나물 참기름 넣고 볶는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그 과정을 거쳐야지 국물이 뽀얗고 맛있게 나오거든요. 진짜 맛있는 국이 나오거든요. 국물도 뽀얗고. 이렇게 하시면은 앞으로는 맛있는 콩나물 국을 드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번에 직접 키운 콩나물로 국 끓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좀 참기름을 넣습니다. 참기름을 한 스푼 넣고요. 콩나물을 콩나물이 거의 다 익을 동안 볶습니다. 콩나물은 이렇게 뚜껑 열어놓고 볶을 때는 기름내 안 나거든요. 덮었다가 또 열면 그때 기름내 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콩나물이 거의 다 익어갈 때까지 볶아요. 콩나물이 거의 숨이 죽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물을 1리터 부었습니다. 1리터. 그리고 뚜껑을 덮을게요. 자, 이제 콩나물국이 끓고 있는데 수증기가 올라오죠. 이거를 냄새를 한번 맡아보면 비린내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 맛있게 삶기는 냄새가 나면 이제 뚜껑 열어도 됩니다. 여기다 이제 간을 맞추는데요. 여기는 간은 이게 콩나물국은 멸치육수보다는 그냥 깔끔하고 맑게 하려면 참치액으로만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고춧가루나 양념하는 콩나물국 같으면 멸치육수 괜찮습니다. 콩나물 된장도 풀어서 콩나물 된장국도 끓이고 고춧가루 넣어서 매콤한 것도 끓이잖아요. 그럴 때는 멸치육수 아주 좋아요. 좋은데 오늘은 깔끔한 맛의 콩나물국이거든요. 그러면 자, 참치액을 한 스푼 넣을게요. 참치액도 육수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넣으면 깔끔해요. 그리고 국에다 이제 약간의 색깔을 내줘야 되죠. 여기는 간장입니다. 국 간장. 이 국이 총 한 1리터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간은 소금이에요. 저는 일단 아주 싹 깎아서 한 스푼만 넣을게요. 이게 좀 간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려면 드시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으신 분은 소금 간만 조금만 더 하세요. 콩나물국 끝났습니다.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이게 통깨거든요. 통깨를 이렇게 바로 손으로 부셔가면서 조금만 이렇게 뿌려줄게요. 그러면 고소한 맛이 더해지거든요. 실파 같은 거 다져서 뿌리셔도 돼요. 여기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